Dr. L Channel. 안녕하세요. 픽서열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아주 좋은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. 뭐 대단한 꿀팁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용한 꿀팁이에요. 어떤 꿀팁이냐? 미세하게 새는 압축 공기를 정말 쉽고 빠르게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여러분들 우리 에어 많이 쓰잖아요. 압축공기 많이 쓰잖아요. 압축공기가 많이 새면 찾기가 쉬워요. 소리로도 찾을 수 있고 쉬익 하는 소리로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손을 대봐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미세하게 새는 부분이 덜어 있을 수 있죠. 우리 주변은 산업장비로 둘러싸여져 있어요. 대부분. 그래서 미세하게 새는 경우 주변 소리가 시끄러워서 뭐 소리로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죠? 그리고 미세하게 셀 경우 뭐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도 아 여기서 새는지 저기서 새는지 사실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단 말이죠. 이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꿀팁이에요.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비닐봉지 많잖아요. 바로 비닐봉지를 이용할 건데요. 비닐봉지는 정전기가 잘 생겨요. 정전기가 잘 생기기 때문에 어디 근처에 갖다 대도 탁탁 잘 붙습니다. 이 미세하게 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 정전기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. 압축공기가 미세하게 새어 나오는 부분에 비닐을 갖다 대보는 겁니다. 그러면 압축공기가 안 새는 부분은 척척척 달라붙어요. 그런데 미세하게 새면 비닐이 워낙 얇아서 바람에 이렇게 날립니다. 아니면 바람에 이렇게 꺾여요. 그래서 쉽게 구분이 가능하죠. 한번 보세요. 압축 공기가 새어 나오는 부분은 뭐 이렇게 덜 조였을 수도 있지만 크랙이 간 경우도 있어요. 크랙이 갔으면 뭐 원상복구 되지 않죠. 크랙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집니다. 그리고 온도 변화에 의해서 그 크랙은 급격하게 커질 수 있어요. 그래서 미세하게 새는 부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비닐로 척척척 붙여봐서 새는 부분을 찾으신 다음에 뭐 빨리 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관련 부속을 갖다가 빨리 구매를 하시던지 이렇게 해서 예방정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자, 어떻습니까? 어떻게 보면 뭐 시덥지 않은 꿀팁이지만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해요. 저는 이 방법 많이 쓰거든요. 처음에 어떻게 이 방법을 찾게 되냐? 어느 날 비닐봉지가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현상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에 미세하게 새는 부분은 이런 이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한번 붙여봐야겠다. 그런데 정말 좋은 거 있죠. 탁탁탁 달라붙고 그리고 잘 표시가 되더라고요. 누설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줘야겠다 해서 좀 시덥지 않지만 괜찮은 꿀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이런 소소한 꿀팁 하나쯤은 갖고 계실 텐데요.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댓글에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